발표 주제는 우리 포럼 주제인 인공지능 챗GPT가 인간의 조력자인가 파괴자인가를 주제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포럼을 공동 주최하는 역사문화 콘텐츠 연구원의 강진갑입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작년 12월에 처음 시장에 나왔으니까 나온 지 아직 150일이 안 됐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뭐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이걸 이용을 했다고 또 어떤 분은 뭐 2억 명까지 된다는 주장도 있고요. 또 국내에서는 최근에 조사를 했는데 국민의 한 3분의 1이 챗GPT를 써봤다는 그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사용해보지 않은 사람의 3분의 2가 이걸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또 다른 통계도 있습니다. 다른 통계는 이 인공지능 챗GPT를 개발한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문의를 했죠. 기관에서. 그러니까 한 200만 명 정도가 한국인들이 썼다는 통계가 있어서 사실은 이용자 수에서까지도 굉장히 좀 혼란이 있는 편이죠. 실제로 오늘 여러분들 포럼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인공지능 챗GPT에 대해서는 너무 논의들이 다양하고 또 전망도 다양하고 굉장히 굉장히 이용하는 게 편리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처럼 통계들도 굉장히 들쑥날쑥입니다. 근데 어쨌든 확실한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쓰는 사람들이 대체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야, 이거 정말 편리하다. 이거 반드시 우리 일상생활에 꼭 써야 되겠다 하는 굉장히 편리하다고 유용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쓰게 하겠다고 권유를 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걱정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시민들의 걱정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뭐 교육에 관심한 교육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 아이들이 학생 숙제를 할 때 챗GPT를 뺏기면 어떡하냐 표절 문제죠.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어머니들은 또 그런 걱정을 한다러네요. 대학교 들어가려고 하면은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이제 이 자기소개서를 챗GPT를 써올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사실은 가짜 거짓 실력을 가지고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부정의 문제가 아니냐고 우려를 합니다. 대학 교수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챗GPT를 쓰면 어떡할 것인가. 그 다음 교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 논문을 챗GPT를 쓰면 어떡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이 챗GPT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 계속 들어와 있지만은 한쪽에서는 굉장히 기대도 하고 있지만은 동시에 굉장히 걱정도 좀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챗GPT가 굉장히 유용하면서도 이 전망에 대해서는 굉장히 엇갈린 전망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 챗GPT가 굉장히 생활에도 편리하고 이럴 것이지만은 동시에 이게 굉장히 부작용도 많으니까 우리 사회에 문제를 가져올 것인 거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국내 여론조사에 하면은 어떤 의견까지 나오고 있냐면은 챗GPT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표절과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단속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챗GPT를 이용해서 그 내용을 가져와서 쓰는 것을 과연 검증할 방법이 있을까? 현재의 기술로서는 불가능하죠. 저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써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챗GPT는 똑같은 질문, 제가 그렇게 해봤어요. 똑같은 질문을 해도 처음 질문할 때가 똑같은 문장으로 질문해 두 번째의 답변이 다릅니다. 이 세 번, 네 번째쯤 가면요. 전혀 다른 답변을 합니다. 그럼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의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표절 검사할 때는 이 사람이 쓴 원본과의 유사성을 가지고 표절 검사를 하는데 원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절 검사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럼 이건 무슨 문제를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표절 검사 방법도 없으면서 뺏기는 것을 챗GPT를 이용하는 것을 과제를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을 표절이라고 이야기해 버린다면은 이건 마치 무슨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굉장히 맛있는 물건들을, 뭐 음식들을 아이들 앞에 둔 거예요. 아이들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쪽에서는. 그리고 먹고 나면 나중에 왜 이것을 너는
음식을 앞에 두고 못 먹었냐 야단치가 똑같은 거죠. 지금식으로 이 논의가 진행이 된다 한다면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느냐면은 학생들을 전부 다 비윤리적인 범죄자로 만들 수가 있죠. 표준은 법률적으로 그 범죄행위입니다. 또 교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박사 논문 쓰는 한 분이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챗GPT로 역사 논문을 하나 써서 학계에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자기도 지금 뭐 너무 시간이 없다 논문 쓰기에 그래서 챗GPT를 이용해서 좀 논문을 쓸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챗GPT가 이미 우리 앞에서 굉장히 이용하기 좋고 유용한 연구라든지 다양한 것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자체를 이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실 그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그 챗GPT를 가지고 이제 논문을 쓰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문제를 삼는 거는 그게 이제 주로 인문학 영역인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최근에 이제 의료공학이 발달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병원에 가보시면은 의사들이 진단할 때 옛날에는 의사들이 아주 노련한 의사가 평생의 그 진료 경험을 가지고 진단을 하고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의사가 판단하지 않죠. 각종 뭐 MRI, CT 촬영해가지고 그걸 보고 판단을 하고 심지어 수술할 때도 굉장히 많은 의료 도구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들이 당연히 그걸 통해서 진단을 하고 수술을 하는데 어떤 한 정말 젊을 때 자기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또 자기의 그 뛰어난 손재주로 간 외과사가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사실은 저게 어떻게 보면은 남의 하는 것을 도둑질한 거라 볼 수도 있는 거죠. 그걸 문제 삼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좀 해야 되는가? 연구한 사람이나 학생이 레포트를 쓸 때 자료를 뭐 인터넷에 자료를 보고 그 다음에 가공해서 채출하는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표절이 아니라 그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제 글을 쓰는 것은 문장 전체를 완성을 해야 되고 완성된 문장을 구성을 해야 되고 구성된 문장에 대해서 자기가 자료를 찾아서 논리를 세우고 근거를 제시하고 논리를 세우는 것이 이게 이제 뭐 레포트라든지 과제라든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능 중에 하나인 전체 문장을 일정하게 구성하는 것을 기계가 대신해 준다고 해서 그걸 과연 표절이나 비윤리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 이렇게 돼버린다면 어떤 문제가 제기되냐면 지금 챗GPT가 뭐 그림도 그리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그림들에서 그림을 가져오고 또 문장을 만들 때 굉장히 많은 글에서 글들을 가져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저작권 문제가 제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저작권을 지킬 방안도 없지만 이걸 강조하게 되면은 이 과학기술이 발달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 현재의 어떤 법률 체계, 가치 체계, 이 시스템이 인공지능으로 촉발된 챗GPT라고 상징되는 인공지능으로 촉발된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이제 수용을 못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챗GPT가 처음 나온 게 작년 12월인데 지난 2월 달에 학교에서 청일 전쟁을 주제로 하는 논문을 하나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랬죠.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놀랬던 것은 제가 이제 그 청일 전쟁을 그 문화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논문을 썼는데 그 챗GPT에 물어봤어요. 청일 전쟁을 문화 콘텐츠 활용한 방안에 대해서 쓰라 그랬더니 한 천자 정도 써오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문제가 없을 만큼 잘 썼어요. 근데 이제 챗GPT는 답이 짧습니다. 근데 왜 짧냐 물으면 길면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체로 200 글자 한 천자 내에 많으면 1500자를 답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자를 가져가서 다시 제가 6가지 질문을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6개를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전체적으로 그 한 2000자 정도죠. 200자 온 것처럼 150의 분량입니다. 150의 분량이면 한 3000자가 되는데요. 3000자의 논문을 완성하는데 5분이 걸리지 않았어요. 물론 제가 질문을 만드는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석하는 것은 시간이 되지만 어쨌든 제가 질문해가지고 챗GPT가 답변하는데 5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분량이면 보통 논문 하나 분량이 되거든요. 그럼 이 논문 하나 분량을 쓰는데
뭐 어떤 사람 1년 걸릴 수도 있고 또 이제 뭐좀 공부를 많이 하려는 분들은 뭐 그래 한달 만에 쓸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자료를 이용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써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쓴 논문이 그거로만 발표하지 않고 챗GPT 쓰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들 그 논문이 그 문장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틀린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챗GPT가 계속 문제가 되는 게 틀린 문제죠. 제가 청일 전쟁 유적지를 물어보니까 인민이란 당시 한산도를 답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제가 그런 질문도 해봤습니다. 아, 청일 전쟁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힘들었을 거다. 우리나라에서 외국 군대가 싸우니까 그걸 힘들어했었을 때의 모습을 챗GPT가 시인이라면 시를 써보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은 일제시대의 시인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그 시대에 살면서 이런 시를 썼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틀린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을 쓰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보편적인 이야기, 일반 이야기는 거의 저는 완벽하게 썼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구체적인 이야기는 상당히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앞으로 논문 쓸때 전체 구성이라든지 문장 이런 것들은 챗GPT에서 가져올 수 있겠구나. 근데 이제 문제는 챗GPT가 틀린 것이 워낙 많아요. 근데 이제 틀린 것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챗GPT가 인터넷에는 빅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역사와 관련된 빅데이터의 자료는 정확하지 않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챗GPT가 이제 그거를 활용해서 자료를 논문을 만드니까 틀린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챗GPT의 그 기술이 발달하면 이 문제 해결될 거라는데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인문사회과학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또 인터넷에 뭐 틀린 자료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챗GPT의 그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탕으로 한 챗GPT에는 정확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이 자연과학의 경우는 아마 정답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야기를 할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챗GPT라는 것이 인문이나 사회과학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완벽한 답을 내는 것은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불가능하겠구나. 그러면 결국 마지막 가스는 사람이 판단하고 보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챗GPT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굉장히 유용한 도구다. 학생도 써야 되고 교수들도 써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가져왔던 것의 어떤 내용을 보완하거나 문제를 잡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챗GPT와 관련돼서는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표절의 개념들, 연구 윤리의 개념들, 저작권의 문제들이 적용이 안 맞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 뭘 이야기하냐면은 현재의 사회 시스템 가지고는 챗GPT랑 인공지능을 대응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저명한 지금 돌아가신 모 교수가 인터넷을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인터넷이 나왔으니까 이제 역사학은 사멸할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보면 여러분 역사학자들이 인터넷을 가장 잘 쓰고 있는 거예요. 항상 과학기술이 발달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기술이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막으려고 합니다. 그럼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생겼을 때 농민들이 자기들이 생계가 곤란해지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기계 파괴 운동을 벌였죠.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챗GPT를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 의회도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거 인공지능 챗GPT 문제 있으니까 이것을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열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또 4월 말에 가면 일본에서 G7, 전 세계 가장 강대한 G7의 과학기술 디지털 장관들이 모이는데 거기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걸 보고 있으면서 국내의 시민들, 전문가는 물론이고 전 세계 정상급인 사람들조차도 저는 인공지능이 가져온 챗GPT에 대한 대응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체, 우리가 지금 이제 산업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사회 사회체제가 이걸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쩌면은 이미 우리가 산업사회에서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사회로 전환이 시작된 줄을 모르는데 거대한 문명이 전환이 된 거죠. 근데 문명이 전환이 됐는데 전환 이전의 논리를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현재의 산업사회의 논리를 가지고 인공지능의 문제를 대응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결도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인공지능이 우리의 생활에 굉장히 조력자일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나 굉장히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 인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대책을 세워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게
좀 제약입니다. 그리고 이 논의는 기술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사회체제가 바뀌고, 그럼 사회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자나 또 사람이 삶이 바뀌니까 그 인문학자가 필요하죠. 그 외에 시민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는 이 문제를 인공지능을 전공한 공학자들, 사회과학자들, 또 인문학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사실 이 포럼도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겁니다. 오늘 이 포럼이, 여기 오신 분들이 굉장히 재미있죠. 인공지능을 연구해서 작년에 그 뭐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받은 우리 그 인공지능 학자도 오셨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역사학을 전공하면서 문화 컨텐츠를 하는데요. 또 철학하신 분이 있는데 그 철학하신 분은 또 인공지능 강의라는 겁니다. 또 한 분은 그 컴퓨터공학과 박사를 받았는데 사학과 교수를 하는 분도 있고요. 또 인문학을 했는데 문화유산 복원, 가상시 문화유산 복원 기술자인 분도 있고 또 사회과학을 하면서 그 인문학 지식을 인터넷에 그 새로운 방법으로 올리는 그런 일을 하는 또 분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오늘 발표할 분들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이고 융곡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의 입에서는 지금과 좀 다른 논의, 새로운 가능성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 지금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 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해결 방안을 열 수 있는 논의를 적어도 제대로 된 방향에서 시작하는 정도의 좀 의미는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듣는 분들은 오늘 이 논의를 이 분야를 전공한 이 박사들이 좀 수다를 떠는 것 정도로 좀 편하게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은 그 편안함 속에 대단히 중요하고 진지한 내용들도 담겨 있었을 테니까 그런 것도 같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